사장님, 아까 우리 제주 동굴 농장의 동굴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장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왜그 제주 동굴 농장의 사삼 사건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왜큰 오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큰 오빠도 사삼 사건 때, 큰 오빠 19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죠.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아, 그래요. 그래, 오빠가 그 얘기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건, 큰아들은 부모들의 굉장한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주인 다르죠. 큰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가슴앓이를 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되게 자손이 귀했지만, 일은 열심히 하셔서 밭을 엄청 많이 사서 동네에서 밭이 99개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밭이 많다는 뜻인지 정말 99개 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밭이 99개나 있었는데 큰아들을 잃음으로써 아버지가 하룻밤에 8개씩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재산을 탕진하고 한평생 가슴앓이를 하셔서 술로 고생하시고 결국 술이 과해서 그런지 환갑 되던 때 돌아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큰 오빠가 기억이 안날 정도라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그 집에서 막내. 막내죠. 아,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금 일단 짓고 계신데 원래 처음부터 이 제주도에서 쭉 계시면서 농사를 짓게 되신 건가요? 아, 아니면 어떤 저는 이야기가 전쟁 있을까요? 직후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저를 위한 변명 같은 소리지만 꿈도 희망도 없고 어른들이 뭐 여자는 시집 가서 잘 살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흔하게 하던 시대예요. 진짜. 근데 아무튼 시골보다는 도시에는 뭔가 이제 별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역시 도시를 동경해서 서울로 갔었어요. 아, 근데 막상 가서 그러셨구나.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살았지만 늘 고향이 그립고 막상 떠났더니 제주도가. 도저히 서울서 뿌리를 내리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내려왔지요. 그래서 내려오고 이제 결혼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안 했지만 온통 주변이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자라던 시절 떠날 때는 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감귤 농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 내가 그쵸. 1년 내내 감귤이 화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 있어도 제일 그렇죠. 감귤 예. 이야기 뭐 사람들이 되겠네요. 모이면 감귤 이야기, 계절 따라 감귤 꽃필땐 감귤 꽃 이야기, 꽃이 많이 폈네, 안 폈네, 뭐 요즘 같을 때처럼 과일이 많이 낙과가 많네, 적네, 이래서 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고 앞으로 올해 귤은 어떻게 타는 등 이렇게 하니까 저는 화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 농사를 짓지 그렇죠. 않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들을 관심도 없고 같이 껴들어서 나눌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아, 알바처럼 밭 하나라도 농사를 해야지 안 되겠구나 하다가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라서 시작하자마자 전업농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사실 처음에 농사가, 농부가 될 마음이 원래는 없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처음 짓게 그렇죠. 되었네요. 그게 사실 막내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곱게 자라시기만 하셨을 것 같은데, 농사를 그렇게 처음에 정말 아까 알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농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사람들이 올해 귤값이 얼마라고 얼마 했다 하면 제가 워낙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와, 그거면 1년 살겠네. 한겨울 걱정 없이 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막상 농사를 하고 보니까 제주도 태풍이 많잖아요. 근데 뭐 태풍을 만나서 피해를 보고 뭐지? 요몇년 전에는 냉해를 받아서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합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그 얘기 하늘이 들은 적 도와줘야 하는 있어요. 거죠. 맞아. 예, 그러면 내 뜻이 와, 올해 이만큼 농사해서 올 겨울은 이렇게 살고 내년은 이렇게 하겠다 꿈을 꾸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은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태풍이 와서 손해가 나서 계획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풍년이 들어가서 되게 기뻤는데 값이 폭락해서 폭락해버리고. 일단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겹치면서
그런 걸 겪는 동안에 제 자신이 어떤 탐욕을 가졌고 뭐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철없는 교만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거를 깨닫고 내려놓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근데 배운 데 저에게는 특별히 좀 이 농사를 통해서 강했던 게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남에게 말하기는 쉽잖아요. 지나간 건 잊어버려. 오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을 살아야 하고 또 새롭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저를 늘 제게 하는 말이 돈 잃으면 돈 잃은 걸로 충분한 거다. 건강까지 잃으면 그런 바보가 없다. 오빠가 늘 그런 얘기를 말미에 잘 했거든요. 들을 땐 듣는 둥 맞는 둥 했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건강까지 망치고 온통 거기에다 지나가는 것에다 마음 두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네. 이런 거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새롭게 사는 거 이런 연습을 한 게 제가 농부된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농부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어떻게 네. 보면은 시작한 농사가 네. 우리 사장님께서 훨씬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데까지 굉장히 밑거름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농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내가 되게 사실 친구들이 기억하는 저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힘없고 아, 비관적인 아이였거든요. 비관적인 아이요. 오, 제가 봤을 때 네. 항상 밝고 네. 너무 잘 웃으시고 이러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농사를 통해서 제 나름의 인생을 살고 제 나름의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에 막내딸로 나와서 만약 어떻게 보면 어리광만 피우다가 어떤 농사보다는 도시에 나가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살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는데 오히려 농사를 지으면서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거겠네요. 농사가 우리 사장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키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농사는 사장님과의 합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아, 하느님과의 합작품?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장님에게 농사는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줄까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삶의 스승이고 아, 삶의 스승이고 또 나누는 방법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무농약 같은 걸 제가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이 길도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있네요. 농사가 어떻게 보면은 나아니 다른 사람을 섬길 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 특히 네. 먹거리가 네. 걱정이잖아요. 저는 관행대로 농사를 하고는 있는데 농약도 치면 그 약효가 보통 15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확 전에 그리고 특히 귤은 여름에 농약을 많이 치고 가을부터는 사실 별로 안 해요.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것 내에서 정해진 걸 따라서 그 이상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보통 이제 감귤 농사하는 분들은 거의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무농약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도 좀 많이 애써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가 우리 사장님은 점점점 아직도 더 많이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네요. 그러기도 하고 시대가 또 농부들을 나이 들었다고 일손을 못 놓게 하잖아요. 점점 100세 시대니 뭐니 하니까 스스로를 좀 다잡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많이는 안 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난 또 더 많이 이 농사를 통해서 나누고 함께 해야죠. 아, 우리 사장님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농사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를 어리광쟁이에서 성장시키는, 나를 양육해준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더욱더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성장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제주 동굴농장이 앞으로 더 많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도 더 많이 좋은 네, 무농약까지 좋은 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그럼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